원래 데이트 피커는 있고요.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코레이터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제조일에 해당되는 것은 오늘 날짜 이전 날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맥스 데이트가 뉴 데이트, 현재 날짜 그보다 제일 큰 날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피커 가르고 쌍따옴표 찍고 옵션 쓰시면 되고요. 가르고 중괄하고 정확하고 사이에다가 제이슨 데이터죠. 키 땡땡 빌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어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라이브러리들이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전부 다 제이슨 데이터를 쓰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고쳐보시면 이제 라이트 폼에서 제조 날짜가 데이터 피커 아니고 이제 아이디 프로덕트 데이터입니다. 아이디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그 지금 이제 프로젝트 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면서 지금 제조일 제한 제조일에 대해서 제조일을 현재 날짜 이전으로 날짜 이전만 이제 그 입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달러 가려고 상답이 찍고 샵 아이디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데이트 쓰시고요. 얘도 데이트 피커를 이렇게 쓰시는 거죠. 데이트 피커 올 소문자이고요.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옵션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원래 데이터 피커가 생겼어요. 생겼으니까 거기다 옵션을 더 추가해서 중괄하고 정확소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집어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옵션에 해당되는 것은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고 대속 문자가 맞아야 되고요. 글자 철자가 전부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키에 해당되는 것은 맥스 최대 날짜 데이트 땡땡 키 땡땡 밸류 밸류는 뉴 데이트 현재 날짜입니다. 그 자바스크립트로 뉴 밸류 하시면은 새로운 날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오늘 날짜로 그 데이터 안에 가려고 데이터가 넣으시면 넣어진 날짜로 안 쓰시면 오늘 날짜로 이렇게 생깁니다. 되시겠죠? 네, 처리를 하자라고 써주시고요. 다시 이제 얘를 새로 고침을 해서 지금 날짜에 해당되는 거 마지막 새로 고침을 해서 예 됐죠. 새로 고침을 하시고 제조 날짜를 클릭하시면 오늘 날짜 이게 뭐야 오늘 날짜 이전 다 되는데 데이트 피커 다 돼. 예 오류가 있네요. 폼 예 얘는 오류가 아닌 것 같고 허벨리모티 이런 데이트 피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 자 근데 옵션 빼시고요. 데이터 피커만 이렇게 데이터 피커를 집어넣으시면 이게 또 안 되는데 이게 아 이 옵션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찾아보고 진행해 볼게요. 자 데이터 피커의 날짜 맥스 데이트가 안 되는 이유 지금 이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맥스를 했더니 지금은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고쳐놓은 거를 저장을 안 했어요. 다시 저장했는데 네. 안 되는 이유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제조 날짜를 클릭했을 때 맥스가 지금 맥스 데이트가 안 먹었어요. 안 먹어서 사용되는 것은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그 이 옵션을 안 쓰면 초기화 시켜서 처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자 이 얘기고요. 옵션을 쓰면 추가를 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초기화 시키는 게 위에 있어야 되고 옵션을 추가하는 게 밑에 있어야 됩니다. 위치상. 이해되시겠죠? 위치상 이제 위아래가 이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스크립트 쪽을 찾아보셔야 되죠. 스크립트 쪽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데이트 피커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스크립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데이트 피커 부분에 여기 보시면 옵션 부분이 지금 여기 앞에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피커 부분이 뒤에 나와요. 이렇게 되시나요? 그러면은 맥스 데이트가 사라지고 여기로 요걸로 세팅이 되는 거죠. 데이트 피커가 이해되시겠죠? 그 이유는 잘 보시면 취소 버튼에 해당되는 게 요게 지금 우리가 구현한 내용이 여기 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 구현해서 내용 위에 들어가 있던 것은 그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에서 이제 포함시키자는 태그가 여기 위에 있어서 그래요. 위에.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보시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옵션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피커를 초기화시켜서 다시 하자. 이게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당연히 맥스 레이트는 사라지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개발자 사용 그 순서 그 여기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자를 컨트롤 X 누르고 그 슬래시 헤드 밑 바로 위로 바로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데코레이터는 게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썼던 스크립트에 대한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이제 추가시켜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해서 이제 날짜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맥스 데이트가 생겨서 그 오늘 날짜 이후로 제조 연월일이기 때문에 오늘 날짜 이후로 이미 그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데 이거를 등록하겠어요. 이건 아니고요.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날짜 이전 거 해당되는 게 지금 뭐 7월에 있다. 그럼 7월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7월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 거는 이제 아무리 클리어해도 이제 등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맥스 데이트에 해당되는 처리가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순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스크립트가 나오는 순서를 좀 바꾸시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데코레이터,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에서 데이트 피커를 이렇게 쓰면서 옵션을 안 쓰고 주괄하고 조합으로 써가지고 사용한 거는 데이터 피커를 맨 처음에 붙이면서 이런 옵션들을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옵션들을 지정을 해서 하자. 새로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원래 있던 건 싹 다 없애고 처음부터 만들자. 근데 이게 뒤에 와 있으면 이제 이걸로 세팅이 되고 그 제가 설정한 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뒤에 이 데이터 피커에 대해서 더 쓰려면 데이터 피커 객체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옵션을 써라. 그래서 요 밑으로 저희가 여기 데코레이터 헤더 해가지고 요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개발자가 작성한 헤더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로 사용해서 밑으로 집어넣는 걸 쓰셔야 저희가 그 라이트 폼 라이트 폼에서 지금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거 스크립트 만든 게 이게 나중에 들어가서 이 옵션이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옵션에 해당되는 먹어서 그 맥스 데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맥스 데이트가 먼저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아래쪽에만 적용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제 소스를 가져가서 이제 하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되고 그 원래 하시면서 여기 데코레이터 부분에 헤더 부분을 뒤에다 넣자 하신 분들은 적용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고쳐주세요. 예, 그 다음 라이트 폼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라이트 폼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날짜 입력은 날짜를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카테고리 써가지고 다른 거는 쓸 필요 없이 카테고리 써서 사용하시고요. 여기 상세 설명은 텍스트 에어리어로 그냥 나오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될 게 그 상품명 썼고 제조사 제조년일 상세설명 그 다음에 상세설명 전에 이제 파일 첨부를 상세에 대한 파일이 있으면 첨부해라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순서를 예, 작성자로 되어 있는 걸 위로 올려서 이 상세 설명 앞에다가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디테일 이미지 언더바 네임입니다. 디테일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네임이시고요. 요거는 이제 상세 설명 이미지죠. 상세 설명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네임도 이렇게 써주시고요. 아이디도 이렇게 써주시고요. 아이디 얘도 꼭 집어넣는 건 아니니까 리퀴어드는 빼세요. 얘는 꼭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시고 상세 설명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상세 설명도 그 얘가 그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으시죠. 이미지가 있으면 상세 설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리퀴어드. 그래서 얘는 이제 상세 설명에는 컨텐츠도 얘 보시면 널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거나 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다.
써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리퀴어드는 이제 빼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거는 상세 설명이나 상세 이미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얘는 이미지니까 아이디 써놨는데 인풋 태그에서 타입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타입에 해당되는 게 생략하면 텍스트. 저희가 파일로, 처음 파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설명해서 쓰도록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세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미리 보기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코딩은 여기서는 작성하지 않고 이제 차후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일단은 이제 대표 이미지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대표 이미지는 이미지 네임 이미지 언더바 네임으로 사용하셨고 네임에 N자 소문자로 써서 네임 쓰셨고 아이디 이미지 네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도 똑같이 쓰셔야 되고 이 대표 이미지는 꼭 있으셔야 합니다. 타입은 마찬가지로 파일이시고요. 파일이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제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를 입력을 하세요.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코드 1, 카테고리 코드 2. 여기가 대분류, 중분류. 그 다음에 상품 이름, 그 다음에 제조사, 제조원 연월일, 그 다음에 이미지, 대표 이미지, 그 다음에 상세 설명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상세 설명, 디테일한 것을 이제 전부 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입력을 한 걸로. 코스 넘버는 이제 시켜서 가지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입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됐죠? 그, 여러분들이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그 W3스쿨스에 가보시면 그 HTML 쪽에 그 HTML 쪽에서 이제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데 폼, FORM, 포매팅은 아니고 예, 폼스에 폼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 폼스에 해당되는 태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여기에 보시면 뭐 이 타입 폼 인풋 태그의 타입 뭐 이렇게 써가지고 쭉 나오고 라벨을 쓰고 버튼도 쓰고 버튼이 있어야 되고 그 라벨과 인풋 태그에 이렇게 체크박스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그 이 속성이나 이런 것 중에서 아, 여기에 폼 태그에 대한 태그에 대해서 태그 리스트에 지금 이제 그 필드 셋 레이트 그룹 레이트 리먼트 폼에 있어서 이제 필드 셋 이런 거 이제 그 사용해서 요소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묶음입니다. 라고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는 필드셋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태그. 그 다음에 레전드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구분되어지는 이거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거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 이제 트라이러셀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박스로 이렇게 지어서 여기가 뭐에 대한 겁니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품에 대한 요거가 기본 입력인데 지금 폼 태그가 이제 div 한 개 만들어서 여기 인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면서부터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쫙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걸 필드 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서 한번 묶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묶으시면 여기가 이제 필드 셋 한번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필드 셋이고요. 필드 셋 이렇게 쓰시고 그 지금 버튼 전까지 제조 날짜 상세 이미지 상세 설명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까지 대표 이미지까지가 이제 필드 셋의 끝입니다. 이렇게 셋의 끝으로 되어 있으시고 여기에 제목이 해당되는 것은 필드 셋 중에서 그 안에 이제 그 여기 레전드라는 이렇게 태그가 있으신데 여기가 이제 기본 정보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 이게 잘 먹나 볼게요. 이게 이쪽에서 잘 안 먹을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레전드 텍스트 필드 부분 그 필드 셋이나 이런 게 잘 먹질 않네요. 일단은 새로 고침은 기본 정보도 나와요. 기본 정보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저희가 원하는 이런 박스는 나오지 않네요. 이해되시겠죠? 예, 요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쓰지 않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지금 필드셋이나 이런 디자인이 잘 안 생겨서 지우겠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 후 다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대표 이미지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이미지 이후에 이제 저희가 쓰는 거 더 다른 것들을 이제 한번 입력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표 이미지, 기본 이미지에 여기는 상품 기본 이미지다. 상품 테이블에 들어가는 구스 테이블은 상품 기본 이미지 아니라 기본 정보. 그 입력 시작이 되겠죠. 시작이 되고 그 끝난 데가 정확한 끝난 데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끝까지 이렇게 여기가 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때에 그 사이즈 컬러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여기에 대한 가격 뭐 이런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시고 위치는 정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위아래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가격 정보 입력 그래서 사용하셔야 되고 이제 여기 시작 입력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끝입니다. 끝. 그 입력할 게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이제 상세 이미지의 가격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이미지 이미지에 대한 정보도 이제 계속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해당되는 정보는 정가 저희가 이 프라이스에 들어갈 내용인데 프라이스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제 정가 요거는 이제 그 따로 받아서 쓰고 프라이스 넘버는 이제 시퀀스 요거는 이제 그 상품의 번호 얘도 시퀀스 프라이스 정가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 딜리버리 차지 그 다음에 세이브 레이트 그 다음에 세일 스타트 세일 엔드 이런 걸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입력할 게 되게 많죠? 되게 많던데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가격은 이제 여기에 인풋 태그 제조 날짜 연월일 옆에 제조사 뭐 이 정도를 복사하셔서 가격 정보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서 그 요거는 정가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정가에 해당이 되시고요. 정가는 프라이스에 해당이 되시고 됐죠. 네임은 프라이스 예, 아이디 프라이스 꼭 필요하고요. 리퀴어드 붙이셔야 되고 되시겠죠?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할인가 할인율 그 다음에 딜리버리 차지 배송료 그 다음에 세이브 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그 판매 시작일 판매 종료일 뭐 이 정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 자 이제 정가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인가는 이제 디스카운트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네임 디스카운트 아이디 디스카운트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할인율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할인율은 디스카운트 언더바 레이트 예 네임도 디스카운트 이렇게 되시겠죠? 그 할인가는 그 여기 리퀴어드가 아닙니다. 할인율도 마찬가지 리퀴어드 아니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쪽에 디스카운트 레이트 딜리버리 차지 배송료 입력하세요. 얘는 이제 딜리버리 차지 언더바 차지 ARGE 차지 예, 입력할 때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name delivery charge, id delivery charge 쓰시고 얘는 required도 되어 있는데 꼭 입력해야 된다고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꼭 6회입니다. 그 안 쓰거나 다 지워지지 않으면 value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 0입니다. 0. 맨 처음에 delivery 0원 이렇게 쓰시고 그 기본 delivery가 있으면 그걸 쓰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rate, save rate 저희가 적립금 적립률에 대해서 쓰시면 이거 saved rate underbar rate 그 named saved rate 뭐 id도 saved rate 적립률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얘도 그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도 아닌데 여기 배송료도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도 아니고 그냥 밸류를 0으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적립률도 필수는 아니시고 마찬가지로 밸류를 기본값 해당되는 것을 0으로 세팅해서 넘기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시작일 저희가 판매 시작일 언제 팔게 하겠다 클래스에다가 저희가 날짜 데이트 피커 데이트 클래스 데이트 피커 이렇게 해주시면 데이트 피커 되시는 거 아시죠? 판매 시작일 되셨나요?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여기 판매 시작일이 날짜 형식으로 안 들어오면 이게 널이 돼가지고 사용되시면 그 시스테이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반드시 입력해 주십니다. 리퀴어드 사용하시면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리드온이 붙이면 클릭해서 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 오류가 나게 돼 있습니다. 리드온이 그 키보드로 입력을 못해요. 키보드로 입력 못하고 클릭해서 그 키보드로 입력은 원래 데이트 피커는 키보드로 입력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숫자든 뭐든. 근데 이제 백스페이스가 바퀴가 무거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 한 개를 선택한 다음에 몇 글자 지울 수가 있다. 근데 리드 온리로 만들어 놓으면 백스페이스 바퀴도 안 먹어요. 아시겠죠? 얘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클릭해서 데이터 피커에 의해서만 그런 거를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디가 한 게 필요합니다. 아이디는 여기 프라이스로 썼는데 판매 시작일이 세일 언더바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판매 시작일 요거는 이제 그 밑에 거는 판매 종료일 이렇게 그 네임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도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으시고 여기는 판매 종료일 위에 거는 판매 시작일 밑에 거는 판매 종료일 네 종료일 이렇게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얘는 리퀴어드 뭐 써서 리드온이 붙이자고 클릭해서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 리드온으로 쓰시고 얘는 그 위에 거는 판매 시작일 스타트 데이트인데 얘는 판매 종료일이니까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 이렇게 해서 엔드 데이트로 좀 해주세요. 네임도 엔드 데이트 아이디도 엔드 데이트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여기 이제 기본 입력의, 이거 기본, 가격 입력의 끝이네요, 여기가. 엔드데이트까지가 이제 가격 입력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 색상, 옵션, 뭐 이런 거 입력을 더 하셔야 되고요. 이미지, 최종적으로 이미지. 그 사용되는 이미지도 이제 그 추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대분류, 분류를 먼저 집어넣고, 거기 상품명, 상품 제조번호, 제조 날짜, 그 다음에 뭐 상세명, 파일하고 상세명이랑,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그 필수도 있고 필수가 아닌 것도 있어요. 필수인 거는 앞에다가 뭐 별표나 뭐 이런 거 써서, 그 별표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가로가 꼭 필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필수 입력을 하시라고 이제 쓰시고 판매 시작일도 이제 데이트 피커든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요. 판매 시작일은 오늘 날짜 이후로 팔겠다. 그러니까 미리 데이트가 그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에 해당이 되고 이런 걸 쓰실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트 피커 정리한 거 보시면 그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에 대한 정리를 돼 있어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시는데 되시겠죠? 이걸 써가지고 사용하시면서
그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스타트 데이트를 클릭하면 엔드 데이트의 엔드 데이트의 최소 날짜를 스타트 데이트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날짜를 스타트 데이트에 했던 것으로 이제 지금 디스의 밸류니까 이제 값 세팅된 거 이후로 저희가 세팅을 하자. 그 이후의 날짜로. 그래서 미니 데이트를 변경을 해요.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인 경우에는 이제 맥스 데이트를 디스의 밸류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 현재 그 맥스 데이트 최대 날짜가 지금 이제 현재 날짜 지금 이제 여기 최대 날짜 세팅할 수 있는 게 엔드 날짜를 이 세팅한 것보다 그 이전으로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엔드 데이트 이전으로만 세팅할 수 있다 이런 게 돼 있으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선택을 안 한 경우가 문제인데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이제 딴 데 눌러 가지고 저희가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했더니 그 요게 저희가 선택하라고 시켜놨더니 제가 선택한 날짜 부분 볼게요. 제조 날짜를 클릭했어요. 근데 얘를 선택하면 날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죠. 근데 얘를 선택했어요. 근데 다른 데를 클릭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런 새로 고치면 다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선택했다가 다른 곳을 선택해요. 그럼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할 때에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체인지를 해서 변경이 되면 이렇게 이제 써놨죠. 변경이 된다면 얘를 엔드 데이터가 변경이 된다면 스타트 데이트가 변경이 된다면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처리하는 걸로 쓰시고 아까 전처럼 리드 온리로 붙여놔 버리면 이제 클릭 제가 수정 못하고 클릭하는 것만 클릭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되고 날짜가 한번 세팅이 되면 여기서 날짜라는 게 클릭해서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다른 곳을 한번 더 클릭한 다음에 다른 곳을 세팅해도 이렇게 날짜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뭔가 처리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어있게 되면은 처리가 안 된다.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간에 해당되는 거를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여기 스타트 데이트 여기 엔드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걸로 그 이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요거 데이터 리셋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초기화 시켰을 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의 차지 요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카페에 보고 계시는 거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요거를 복사하시는 거 이렇게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지금 저희가 그 위쪽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시고 됐지요. 이벤트 처리 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그 비어있는 공간은 다 지운다. 빈 줄은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흙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 그 엔드 데이트 차지에 해당되는 거 이제 엔드 데이트 차지 요거는 이제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차지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빈 공간 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빈 줄을 다 지워주세요. 요용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타트 데이트는 뭐 세일 언더바 스타트 데이트로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는 엔드 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세일 언더바 엔드 데이트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여기 세일 언더바 스타트 데이트의 날짜를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세일 언더바 스타트 데이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세일 언더바 엔드 데이트라고 썼으니까 여기 엔드 데이트를 세일 언더바 엔드 데이트로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요게 그 요거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하셔가지고 지금 판매 시작일을 클릭하시면 지금 언제든지 지금 엔드 데이트가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재 세팅이 안 돼가지고 이제 판매 시작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해당되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날짜를 클릭하시면 여기 판매 종료일은 판매 종료일 데이트 피커를 안 집어넣었나? 판매 종료일 보겠습니다. 판매 종료일
시작일. 여기다 클래스 안 집어넣었네요. 데이트 피커 집어넣어야 됩니다. 데이트 피커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자라고 시키셔야 되고요. 됐죠? 데이트 피커.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하시고. 그 판매 시작일 클릭하면 오늘 날짜 이후로 돼야 되는데, 현재 오늘 날짜 이후로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요 판매 시작일과 판매 종료일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오늘 날짜 이후로 선택해야 된다. 판매 시작일도 마찬가지, 판매 종료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오늘 날짜 이전도 막 돼요. 이렇게 되시는데, 지금 이제 요게 요거 막업 시도록 하셔야 되고, 판매 종료일도 마찬가지. 근데 판매 종료일은 판매 시작일 이후로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작일, 판매 시작일은 시작일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앞에 거는 선택을 못 해요. 그 뒤에 걸 선택하셔야 되고, 지금 18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시작일을 18일 이후 거는 그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됐죠? 네? 선택이 안 되도록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이라고, 시작일이라고 종료일은 똑같이 그 현재 날짜 맥스 최대 선택할 수 있는 게 현재 날짜 이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트 피커 옵션 준 거 보이시죠? 얘랑 게 복사하세요. 복사한 게 해주시고. 판매 시작일은 판매 시작일입니다. 판매 시작일은 판매 시작일, 시작일과 종료일. 종료일은 현재 날짜 이후. 날짜 이전이 아니라 이후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 가능 정도는 넣어주셔야 돼요. 그 이후니까 미니멈 최소 날짜가 오늘 날짜다. 그래서 미니멈의 최소 날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판매 시작일과 판매 종료를 쓰시면 되는데, sale 언더바 start date 콤마 쓰시고 샵 하시고요. sale 언더바 end date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선택할 때에 그 최소 날짜가 오늘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 이후로만, 제일 작은 날짜가 오늘 날짜니까 오늘 날짜 이후로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네, 저장하시고요. 여기다 이제 새로 고치면 다시 해볼게요. 새로 고치시고 판매 시작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 이전 거는 클릭이 안 돼요. 오늘 날짜부터 판매를 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판매 종료일은 스타트 데이트 이전 거는 안 돼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9월 10일까지 써야 하겠다. 그럼 이제 판매 그 시작일을 다시 클릭해 보시면 종료일, 여기서 오늘 날짜부터 종료일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종료일까지 선택이 가능하시고, 이거는 이제 호텔 예약할 때 특별히 이런 걸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을 하셔서, 제가 이제 9월 4일까지 해놨으니까 종료일은 9월 4일 이후에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리가 돼서 할 수 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피커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진행을 했습니다.